먹으려고 하면 이게 툭툭 떨어지기도 하고요. 맞아요. 뭐 여기에다가 진짜 이 자리만도 이만큼 차지하는데 부족해서 또 하나를 더 사요. 그러면 하나 사고 또 하나 사고 요 가격만 해도 얼마예요. 그죠? 근데 지금 수건이 여기 두 개에 걸려있는 양을 저희가 똑같이 티볼리로 옮겨와 봤어요. 그대로 옮겼더니 보세요. 네. 여기 앞에도 남고요. 심지어는 양 옆에 날개까지 이렇게 싹 남다 보니까 아 우리 집 비좁은데 더 넓게 활용하고 싶어요. 싹 접어놓으면 공간 활용까지 되죠. 아니 똑같은 수건을 걸었는데도 이렇게 공간이 절약이 되면서 이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다 걸리는 거예요. 그렇죠. 더 많이 걸리는 거죠. 그러니까 수건으로 따지면 저희가 한 50장 정도? 60여 장. 60여 장 딱 걸실 수가 있으니까 더 좋으실 거고 이거 특히 더 좋은 게 뭐냐면요. 이렇게 바퀴가 있어요. 와 이동이 너무너무 쉬워요. 네. 거기에 좋은 건 또 아래쪽에 바람길까지 만들어드려서 여기로 바람이 이렇게 솔솔 불면서 잘 말라요. 그럼요. 잘 건조되고 잘 마르니까 더 좋다는 거죠. 맞습니다. 이거 끌고 와서 우리 집에 손님 와요 하면 바로 그냥 방으로 집어넣으시면 되고 이 방 갔다 저 방 갔다 너무 편하게 쓰실 거고요. 네. 디자인도 너무 예쁘지만 일단 튼튼합니다. 그럼요. 네 개의 기둥이 딱 버티고 있죠. 거기에도 좋은 건 이렇게 단계별로 조절도 하실 수가 있어요. 높낮이 조절까지 다 되니까 긴 빨래 할 때는 좀 높이면 되는 거예요. 맞습니다. 자 그리고 접었다 폈다 하시기 너무 좋은 게 일단 여러분 우리 집에 베란다가 좁아요. 좁아요. 하시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. 좁히면 되는 거고요. 네. 빨래양이 많다? 넓히면 돼요. 맞습니다. 이렇게 넓혔다 좁혔다 쓰시고 또 아래쪽도 접으실 수 있어요. 오늘은 빨래양이 별로 없는데 스타트 한 번 정도 돌릴 양이면 이 정도면 돼요. 그죠? 그리고 한쪽을 딱 접었다 하더라도 기웃뚱거리거나 하지 않죠. 굉장히 탁 안정적으로 지지를 해주면서 여기에 저는 이렇게 놔두고 그냥 써요. 수건만 빨면 이 정도로 충분하죠. 손빨래 했을 땐 이 정도면 충분해요. 그리고 아예 안 쓰실 때는 싹 접으실 수도 있어요. 슬림하게. 그러면 문 틈 뒤에다가 넣으셔도 되는 거고 공간 활용 잘하실 겁니다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집에 구조에 맞게 우리 집 빨래 양에 맞게 내 맘대로 바꿔서 딱 쓰시는 거고요. 네. 뿐만 아니라 정말 튼튼하다는 걸 제가 눈으로 보여드릴게요. 아니 지금 물이 다 들어있어요. 물 20병이 들어있는데 40kg을 버틸 정도이기 때문에 무거운 빨래 입을 해도요 무너지려면 안 하셔도 됩니다. 맞습니다. 토퍼 같은 거 빠시더라도 자, 그 안에 이렇게 숨이 두툼하게 들어있어도요 물에 젖더라도 걱정 없는 거고요. 네. 자 오늘 여러분 티볼리 건조대 이렇게 튼튼하고 예쁘고 많이 걸리는 건조대 가져가시는데요. 네. 가격 혜택도 정말 좋지만 선물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. 받자마자 사진만 올리시면요.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모든 분들께 이 빨래 바구니 너무 귀엽죠. 요거까지 드리니까 한번 요거 한번 가격까지 빼보신다면 오늘 정말 좋은 가격에 가져가시는 거죠. 맞습니다. 아니 지금 오늘 가격이 얼마길래 이 선물까지 다 가져갈 수 있어 싶으시죠? 네. 역대 최저가 찬스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. 가격이요. 보통 빨래 건조대 하나 부족해서 또 하나 사면 얼마예요? 그죠? 그것도 이거보다 더 많이 내셔야 될 수 있습니다. 4만 5천 원대 역대 최저가로 가져가시고요. 적립금 생각하시면 더 커지는 혜택으로 받아보시고요. 여기에 무료 체험의 기회까지 써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빨래 다 해보시고 걸어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게다가 오늘